그 이게 배야? 우와, 저 터미널 같아. 오! 오, 우와! 잠깐만요. 나는 무조건 수족관. 나도 수족관. 진짜? 나 수족관은 형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 같은데 혜연은 아줌마들 무섭게 말할 것 같아. 아니, 여기 수족관 이렇게. 어. 좋겠다. 모두가 이렇게 따라가. 어쩔 수 없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 아니 수족관 나 죽어도 못 들어. 수족관은 간다. 그럼 얘 그냥 저걸 빼주고 셋 중에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볼 때 한 명이 저기 가기다. 아, 나 제이랑 수족관 가도 재밌겠다.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제가? 수족관 아마 그 산소통 메고 들어갈 거예요. 간단한 이론 교육 후 얕은 수심에서 적응 훈련을 마치고 최대 10m 이내 다이빙을 하는 프로그램. 와, 10m 들어간다고요? 나 치명 부추기네. 그 안에 이분은 아, 그래? 그 안에 소금 넣어. 맞아 맞아. 와, 야, 내가 무섭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 새끼 교육 영상 지금부터 보고 있다. 우, 제주다. 나 해운 거 같다. 해외 느낌이야. 어, 진짜. 우리 통한 줄 같아. 어, 기동이 코랑 이게 비슷한데? 야, 구라는 저 피부도 똑같다. 한 번 옆에 서줘. 야, 코가 너랑 생긴 게 똑같은데?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서줘, 이렇게 손도. 손이랑 이렇게 같이. 그래서 좀 이따 봐, 그러면. 살아서 만납세. 아, 날씨 좋다. 그러니까 안 추워서 다행이다. 여기 진짜 예쁘다. 와, 어, 저거 다 해녀분들인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멀미약을 보관해놓구나. 반병씩. 아. 아, 피고요. 어, 이거 티. 해녀분들은 이것이 생명과 같은 겁니다. 이거 놓치면은 뭐. 아대사, 암, 무용지물이에요. 해산물도 일로, 해산물. 이분들은 막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이것만 잡고 있습니다. 멀면 먹었기 때문에 쫙 우두꼬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움직이세요. 잡아줘. 들어간다. 저기 모자 여기 있는 거 쓰면 돼요? 괜찮은데? 네, 여기 있는 거. 너무 답답한데? 요쪽에 제일 꼬리 왜 저래? 나도 저래? 얼굴? 왜 넌 나, 나보다. 너보다 나은 건 뭐야? 와, 차가워. 앉아가지고 우리가 언제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이쪽으로 더 오세요. 여기도 닿아요. 지금 제가 서 있잖아요. 일로 오세요. 아,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고! 하나 둘 셋.
와, 물고기 짱 많아. 네. 결국 못 잡았다. 잡았는데? 나 하나 잡았는데? 우리 잡은 건데? 역시 진짜 크다 그때 보라. 귀에서 물이 안 빠졌어. 이 수족관 팀은 촬영 어떻게 했으려나? 근데 애들은 10m까지 들어가면 겁나 깊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눈 만난 거 같잖아, 그치? 우리 오, 한 오, 바위가 많아서 500m? 500m래 지구 반대편까지 갔다 온 거 아니야? 진짜 입고 진짜 무섭겠다 걔네는. 그치? 우리는 그래도 우리 1리터도 안 됐어. 우와 이상한 놈 시치고. 우와 용이형 용이형 우와 용이형 이건 내장 빼요. 우와 분명히 3인분에 썰은 거를 수업을 해서 형 찍어 먹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수빈아 불멩이 같다. 엄청 고소해. 응. 싹 해가지고 와 씨. 초장 보이세요? 먹을게요. 아! 와 경치 좋고 그냥 처음부터 감성곡으로 갈게. 아 인트로 최악이다. 형사님 남자였어? 네. 아 텐션 확 떨어지네. 나 안 할래. 나 다이빙이고 지랄이고 안 할래. 나 안 그래도 무서운데 여자 선생님 이렇게 케어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 그래. 저기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어? 아 좀 무서운데? 아 조졌다. 무서워요 많이.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 겁이 좀 많았고. 선생님이세요? 좀 무서워지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야 사고 너무 큰데. 야너 진짜 손도 같은데. 오늘 날 촬영해 주실래요? 네. 이쪽 잘 읽어주시고 증상 없으시면 오른쪽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먼저 작성해 주세요. 네. 야, 무섭지? 나 여기 상어가 있다니까? 나 봤다니까? 상어 많아요.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렇게 겁주지 마시고요. 진짜 아, 진짜로요. 문다고요? 지금 문자 상황과 지금 예민한 시기여서 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분 더. 네, 저, 여기. 물면 어떻게 돼요? 안 물어요. 슈트 먼저 입고 씻고 그 다음에 슈즈 신고 나오시면 돼요. 이 새끼 새끼 진짜 뒷모습 존나 대지간데. 잘 안 돼. 차근차근 해야 돼. 잘 안 돼. 오이 오이
해줘야 되고. 어, 타이밍 귀엽겠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비행기 타보셨죠? 네.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했을 때 약간 귀에 먹먹한 느낌이 드셨죠? 기압보다는 수압이 몇십 배나 더 크기 때문에 이퀄라이징이라는 압력평형을 해주셔야 돼요. 하는 방법은 귀에 먹먹한 느낌이 왔을 때는 한 손가락으로 여기가 고무이기 때문에 고무랑 코를 같이 잡아볼게요. 그 상태로 코로만 코끝을 흥얼 해보세요. 양쪽 귀가 들리는 느낌 나셨어요? 어, 요게 이퀄라이징이고. 자, 그리고 저희는 물속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수신호로 대화를 할 겁니다. 네.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트러블이 있을 때는 트러블 수신호는 아까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걸어 다니세요 라고 하면 8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니시면 되고. 자, 호흡 들어가시고 호흡 내뱉어 볼게요. 입으로만. 어,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야야야야. 좀 예민한 시기여서 울 수도 있어요. 자, 왼손을 넣어주시고. 자, 앞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한 대씩 꼬꾸라질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앞으로, 앞으로. 허리 꼬꾸세요. 허리 꼬꾸세요. 허리 꼬꾸. 둘, 셋. 자, 조금 내려가 볼게요. 짱이다. 말이 안 돼. 대박이다 이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대박인데요? 나 이런 거 체험하는 것 중에 와 최고야. 진짜 짱 재밌어요. 아니 재밌다기보다는 근데... 진짜 신기로. 와 진짜 이 앞에서 물고기들이 막. 와 일단 씻고 오자 빨리. 와 재밌다. 야 이거 대박이다. 난 약간 근데 감동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 느낌인지 상상도 못했어.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상어들이 막 있고 막, 막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다니더라고. 근데 방어 같은 거 있지 않냐? 방어? 방어 아닌가? 아, 존나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방어 같은 게 있던데. 나 그게 좋았어. 가슴이 그 애기들 막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나도 오면 스쿠버가이드 빠진 분들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았거든. 좋을 것 같았거든. 이런 액티비티도 있나 싶다. 진짜 대박이다. 와, 내 인생은 스쿠버 다이빙 하기 전과 후로 많이 다.
진짜로. 와, 이거 나한테 곤충 죽인다. 이게 상당히 아름답지. 아 진짜 살 빼야겠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 이렇게 추할 수 없지. 나만 나 진짜 살 빼자. 네 친구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맞지? 너도 그런 생각 들었지? 어 나 물속에서 살 빼야 되겠다. 나 진짜 살 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근데 방어가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고. 아 진짜 살 빼야겠다. 여기 짱이다. 대박이다 여기. 시발 세상이 존나 아름다워. 됐다 이거. 살 빼야겠다. 나와. 나와. 야 여기 대박이다. 여기 위엔 뭐야? 그냥 다락방이야? 이게 또 침대 다락방인 거야? 야 여기도 많이 잘 수 있네. 그러게. 아 여기 자야지 오늘. 아니 우리 저기 다 자야 돼. 일로 와봐. 싫어 당신. 저 밑에 좋은 데 있어. 제이랑 위에서만 껴안고 갈게. 올라오지 마. 삐기도 삐기고 술 나도 양해해줘. 3번이면 끝나니까. 3번이면 끝나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제이야! 오늘 3분만 희생할 수 있어. 왜? 오늘 한번 자기 못 참겠다는데 오늘. 아씨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자기 못 참겠다. 너가 좀 해도 되지. 여기서 어떻게 나. 아 우와 여기 좋다. 3번이면 된다고. 괜찮니? 너가 한 번만 좀 부탁할게. 아니 위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도 좀 이해해줘. 아니 아, 아니 안 한다고.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싫다고. 자기야 내가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나가지고. 아 어쩌라고. 너의 생명을 잉태해야겠어. 와 안에 물고기가 물고기 반 사람 반 아니 물 반 사람 물고기 반인데 그냥 씨발 상어가 내 옆에 지나가. 상어 안 무서워? 이만해. 우리 완전 얕은 데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 무섭어? 아이! 우리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올라가, 이렇게 하고 바로 올라가. 그냥 냇못에서 그거 할 게 아니지. 냇못에서. 우리 같은 경우 10m 내려가 상어랑 싸우고 왔는데. 야, 가오리 존나 홍어, 이만해. 이봐, 진짜 이따만 해. 아니, 그거보다. 아니, 진짜 거짓말 하고 이만해. 아, 진짜 침대만 해, 진짜. 거짓말 같지? 아니, 거짓말 같지? 진짜. 아니, 레알리 이만하다니까? 에이, 이만하진 않겠지. 진짜 이만하다고! 싸워! 뭐 이만해! 씨발. 가오리랑 눈을 맞춰봤어야지. 화장이 진짜 심하다. 화장이 이만하다니까? 진짜 이만하다니까? 진짜 이 침대만 해, 딱. 가오리 진짜 이만해. 제일 큰 애는. 제일 큰 애는. 야, 귀에 물 들었을 때 이퀄라이징 한번 하자. 또 이상한 거 배워. 해 훔쳐서 맞아. 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아이, 미씨. 스쿼드 얘기 해봤나, 우리. 이퀄라이저 알아?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